여러분, 내 꼬라지도 보고, 남의 꼬라지도 보고, 이 에고의 사바 세계에서 탐진치 세계에 빠지면요, 여기서 육도가 펼쳐져요, 육도. 천상계, 천상계, 인간계, 수락계, 악이계, 축생계, 지옥 막 돌아요. 만족스러울 땐 천상계, 고통스러울 땐 지옥계, 그 중간에 막 어중간한 세계들. 하루에도 에고가 난리가 나는데, 몰라로 탈출을 못 하시면 답안 나옵니다. 이게 정토입니다, 정토. 자성정토, 우리 참나정토예요. 참나정토, 참나정토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이 육도 세계에도 정토로 화하는 도리가 있습니다. 일단 참나를 찾으세요. 몰라. 에고의 세계에서 육도 윤의 세계에서 답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여러분, 답안 나올 거예요. 잘. 육바람을 공부해 봐도요. 실력이 느는지, 주는지, 내 꼬라지는 나아지는지 아닌지, 고뇌스러울 때뭐 하셔야 돼요? 몰라. 몰라해서. 참나 자리로 돌아가면 참나 안에서 이니에지가 여러분 마음을 구조조정해줘요. 새롭게 바꿔줘요. 육바람일 충만한, 사랑정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꿔놔요. 그때 그 용기를 내서 다시 육도의 세계에 덤비는 거예요. 육도 세계에 그냥 막 덤비시면 안 돼요. 좀 방역을 하고, 뭐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야죠. 마스크 끼고 들어가야죠. 마스크 쓰고. 그러니까 이니에지에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니까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이 자명한 인위지 안에서 힘을 얻었을 때 다시 육도의 세계에 뛰어들어도 견딜만한 힘이 나옵니다. 근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. 우리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, 방역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바이러스, 탐진치 바이러스가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도망쳐야 돼요. 몰라로 바로 도망가세요. 하루에 수시로 몰라 하고 계셔야 돼요. 보살은 틈날 때마다 벤치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어디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1, 2분이라도, 5분이라도 몰라하고 움직이셔야 돼.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 참나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줄수 있어요. 에고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.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있습니다. 몰라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구조조정해주죠. 몰라 안 하시는 분은요,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수작하는 분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힘을 안 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안 빌리고 나 혼자 가능하다고 믿는 분이에요. 벌써 영적 교만이 장난 아니죠. 몰라 안 하는 분들은 교만한 사람이다. 우상숭배자다. 기독교식은 우상숭배다 해야 좀 긴장해요. 사탄의 종이다. 이런 거, 긴장하죠. 여러분,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. 사탄의 종.